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옥천면 용천리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매물이고, 제가 이제 우리 가족들하고 좀 휴가를 저희 딱 세 식구라서 가려고 풀빌라도 알아보고 뭐 펜션도 알아보고 했는데, 와이프가 이제 에어비앤비를 좀 알아봤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 근처에 이런 좋은 아주 에어비앤비에 딱 맞는 그런 주택이 있는 줄 몰랐었어요. 근데 요게 매물이 있어가지고, 또 매매로도 물건이 좀 매매 진행을 하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좀 촬영을 나왔습니다. 또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 또 인연이 돼가지고 촬영을 나왔는데, 제가 지금 먼저 잠깐 둘러봤는데 굉장히 독특하고요. 실거주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딱 에어비앤비 완전 특화되어 있다. 처음부터 설계 자체를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조금 기대가 되고, 예, 제가 여기는 하루 예약해서 휴가를 보낼 예정입니다. 자, 거두절미 하고요. 일단 주변 이렇게 보실게요. 용천리에 저 아래쪽 이제 산하사 계곡으로 가는 길입니다. 산하사 계곡이 좀 아래쪽에 있고요. 주변 뭐 굉장히 풍광이 좋아요. 좋고, 남양바지고요. 남양바지로 주변 산세라든가 조망권이 굉장히 훌륭하고요. 약간의 이제 경사는 좀 있습니다. 완경사지로 돼 있고, 지금 요 매물에 접해 있는 요 도로 같은 경우는 한 6m 정도 돼요. 도로폭이 굉장히 넓고요. 근데 이제 용천리 그 마을을 좀 지나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마을도로, 예, 마을도로 좀 좁아요. 그 구간이 일부 있습니다. 길진 않습니다. 크게 불편하진 않았어요. 저는 불편하진 않았고,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예, 옹벽 작업되어 있는 부분도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로 노출로 해가지고, 그냥 엄청 짱짱하게 보입니다. 보는 것 자체가 엄청 튼튼해 보여요. 이런 부분이 좀 여러모로 장점인 것 같고요. 현재 그 건축비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상태라서 저는 매매 금액이 그렇게 불안이 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또 수영장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봤을 때 가격이 좀 괜찮은 금액이라서 좀 이렇게 부랴부랴 촬영을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매물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또 휴가철에 딱 맞는 그런 매물 같습니다. 그러면 본 매물 바로 외관부터 해가지고 한번 또 쑥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매물 진입로까지는 다 보여드렸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자 보여드릴게요. 주차장을 빼먹을 뻔했네. 자, 이쪽에 올라오시면 이제 좌측으로 또 이렇게 도로 같은 경우는 각지로 접해 있습니다. 이렇게 접해 있고요. 요 밑에 보시면 이제 아무래도 에어비앤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차 박스 굉장히 넓게 빼놓으셨어요. 세대 여유롭게 할 수 있고, 또 좌측에 도로에 도로변에도 할 수 있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정화조 매립 됐고, 여기도 창고 공간 있고요. 예, 등도 센서등으로 다 이렇게 해 놓으셨고요. 주차 박스가 3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층고도 굉장히 높아서 웬만한 승합차도 다 주차가 가능한, 예,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외관부터 한번 올라가 볼게요. 저 앞에 강아지가 경계가 엄청 심해가지고, 예, 그렇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짜투리 공간에 같은 경우는 뭐 텃밭으로 이렇게 좀 사용하고 계시고, 고추도 좀 바로 따먹을 수 있게끔 손님들 오시면 이렇게 돼 있고, 예, 이런 조금 지저분한 것들은 좀 없으면 좋을 것 같긴 하고요. 자, 여기는 뭐 데크도 자주 좀 쌓아놓으셨는데 그때그때 수리하시느라고 이렇게 좀 해놓으신 것 같고, 자, 여기가 이제 대문입니다. 대문 보시면은, 네, 철제 H빔으로, 예, 이렇게 좀 돼 있고요. 자, 들어가시면 가장 먼저 맞이해 주는 게 수영장. 수영장 너무 좋죠? 수영장이고, 주택의 구조는 침실이 있는 본체 부분, 그다음에 거실과 이제 주방 이렇게 돼 있는, 뭐가 본체고 뭐가 별채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두 동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역자 두 동으로 되어 있고, 루프탑 부분도 굉장히, 예, 잘 되어 있는 부분 지금 좀 이따 다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예, 슬라브지붕으로 잘 되어 있고요. 일단 메인 마당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경계 따라서는 이제 철제 펜스로 시공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고, 자연석, 조경석 뭐 이렇게, 예, 꽃들, 예, 조화롭게, 예, 되어 있고요. 자, 아까 보셨겠지만 여기 이제 요 계단이 주차 박스로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이렇게 또 깔끔하게 되어 있죠? 예, 주차하시고 바로 이쪽 계단으로 올라오시면 되시고요. 아, 무엇보다, 예, 여기 큰 자연석, 이것도 좀 특이하네요. 여기서 내려다보는 조망권이, 이제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이제
주택이 이미 있어요. 있어가지고 예, 향후에 예. 이제 보통 이제 나대지라든가 일반 빈 땅이면은 건물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미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혀 예, 평생 조만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야외 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예, 잘 돼 있고 잔디는 한번 좀 깎아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예, 좀 최근에 좀 비가 내리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자라가지고 자 이쪽에도 뭐 테이블 있고요. 여기 뭐 티 테이블 같은 것도 있고 여기서 여기 좀 해가 많이 들어가지고 좀 덥긴 하겠네요. 이 공간 잘 활용하면은 또 전망대라든가 이렇게 또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지금 바로 옆에 필지는 좀 토목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좀 그래서 좀 장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정면으로 보이면 아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쁩니다 진짜. 예 너무 예뻐요. 예 너무 예쁘죠? 자. 그리고 건축물 주택 부분과 거실 및 주방 있는 본체와 별채 부분 앞에는 다 이거 합성목이에요. 방부목 저렴한 자재가 아니라 조금 고가의 합성목으로 관리하기 편하게끔 다 이렇게 예, 데크 시공도 돼 있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정말 어디 외국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좀 받긴 합니다. 이쪽은 또 포인트로 이렇게 아트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또 마감이 깔끔하게 돼 있고 그렇죠. 굉장히 여기 진짜 풀빌라예요. 풀빌라. 예, 물도 뭐 깨끗합니다. 보시면 물을 계속 이렇게 갈아주시는 것 같아요. 물도 깨끗하고요. 자 이렇게 그냥 쭉 한번 둘러봤습니다. 대지 면적이 넓진 않은데 확실히 주택을 이제 토지 경계 쪽으로 바짝 안착시켜 가지고 시공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넓어 보이고 주택에 예,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죠. 노출 마감조로 다 되어 있습니다. 노출 마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려면 평당 단가가 진짜 어마무시한데 예, 또 이 정도 폴딩도도 되어 있고 네 외관 어쨌든 이렇게 한번 쑥 보셨어요. 그러면 여기 거실 쪽부터 해가지고 내부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폴딩도어로 여기 다 지금 접어 놓으셨는데 예, 요 공간이 이제 예, 거실 겸 주방 공간입니다. 자. 좌측이 이제 거실 이렇게 되겠고요. 우측이 주방 이렇게 되겠고 바닥도 다 대리석 타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조명도 간접등과 메인 조명 뭐 이렇게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예쁘고요. 벽난로도 되어 있고 네. 벽난로도 이렇게 네, 되어 있고요. 직사각형 모양이 굉장히 넓은 공간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펼쳐지고 아무래도 수영을 많이 하시겠죠 여름에. 그래서 주방과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먹으면서 수영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아주 좋은 구조로 되어 있네요. 주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 있고 별도의 이제 우드 슬랩 식탁은 여기가 한 10인도 이렇게 앉을 수 있는 큰 식탁이 있고 3구 인덕션 매립되어 있고요. 예, 뭐 실거주가 아니기 때문에 수납 공간은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주방도 어쨌든 뭐 잘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이제 주방 뒤편 세탁실 겸 다용도실 여기는 지금 약간 손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저 상단 쪽 타일 작업 하단은 다 마무리 하신 것 같고 상단에 뭐 타일이라든가 상부장 또 이쪽에 지금 공사가 지금 마무리 안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슬라이딩 도어도 이렇게 돼 있고요. 예, 정말 예쁘네요. 예쁘게 돼 있습니다. 세팅 자체가. 정말 놀러 오게끔 만들어 놨어요. 구조 자체가. 그죠? 여러 가지. 자, 주방 겸, 예, 거실. 또 세탁실 겸 다용도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공간. 이렇게 한번 쭉 보셨고요. 자, 이제 저쪽으로 또 가다 보면. 자, 여기는 이제 아까 그 주방으로 출입할 수 있는 문이 별도로 이렇게 있고, 우측에는 수납 공간입니다. 붙박이장을 여기다 또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우측이 이제, 예, 보시면, 이건. 네, 화장실. 네, 화장실. 이렇게 또, 외부에 또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수영하다 왔다 갔다 하기 편하게끔, 구조가 되어 있고. 자, 이쪽이 이제, 주거 공간이죠. 주거 공간도 보시는데, 여기 굉장히 특이합니다, 진짜. 자, 첫 번째 방을 열면, 찜질방이 있습니다. 이게 웬 말인가요? 찜질방. 아, 참숯인 것 같은데, 숯으로 이렇게 뭐, 예, 숯 무슨 보던 것 같아요. 향이, 편백향이 굉장히 좋고요. 아로마 오일 뭐 이런 게 뿌려가지고 하면 사용할 수 있는 찜질방 보유하고 있고요. 자 우측에 아 예쁜 아담한 침실
이렇게 굉장히 아담합니다. 예. 퀸 사이즈 침실이, 예, 이렇게 침대가 있는 것 같고, 붙박이장 있고요. 딱 잠만 주무시게끔, 예, 돼 있는 요 공간도 있고요. 이 도어도 다 압축식 도어로, 예, 고급지게 시공이 돼 있네요. 자, 그리고 또 옆에, 예, 여기도, 자, 침실인데 조금 넓습니다. 이 침실은 조금 넓고요. 뭐 화장대 이런 것도 좀 있고, TV도 있고, 이렇게 TV도 있고요. 창도 좀 이렇게 빠져 있고, 좌측에 화장실도 있습니다. 방 안에 화장실도 있고요. 붙박이장 돼 있고, 예, 여기는 조금 이제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한테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자녀가 있거나 하시는 분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객실은 총 두 개고요. 찜질방 하나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고, 넉넉하게는 한 5-6인 정도, 5-6인 정도, 하루 정도, 하루나 이틀 휴가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돼 있네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옥천매 용천리에 소재한, 예, 정말 풀빌라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풀빌라입니다. 풀빌라. 예, 그렇다고 저는 실거주 못할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실거주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아마 저 앞에 정문에 있던 저 데크, 예, 저 데크 자재가 겨울철 같은 경우에 이제 물을 빼고 여기다 덮는 것 같습니다. 수영장을 덮어서 전체 다 데크로 또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용도인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너무 특이한 매물이었고 좋은 매물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개성이 넘치죠. 예, 금액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옥천에 철근 콘크리트 노출로 마감된 수영장까지 보유한, 네, 정말 나만의 세컨하우스, 네, 너무나 좋은 그런 매물, 강력하게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매물이었습니다. 수익도 괜찮습니다. 주말만 돌려도 지금 현재 1박에 한 50만원 정도 이렇게 받고 계시더라고요. 예, 네. 네, 그렇게 지금 받고 계신데 한 달에 뭐 4일만 해도 200만원 정도가 되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대출이자 내고도 남겠습니다. 자, 그럼 매물 오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운데 또 주말에 또 비가 오고 다음 주부터 또 진짜 본격적인 폭염이라고 하는데 이건 진짜 뭐 어떻게 이거, 예, 저희가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더워가지고 아무쪼록 여러분들 지금 불쾌지수도 많이 높고 하실 텐데 좀 한 템포 좀 쉬어가는, 예, 그런 좀, 예,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휴가도 좀 다녀오시고 휴가 이제 못 가죠. 예, 집에서 보내셔야겠죠. 예, 집에서 휴가도 좀 보내시고 그렇게 마음을 잘 추스리고 사건 사고 없이, 예, 요번 이제 여름 잘 지나고요. 한두 달만 있으면 또 이제 가을이니까 그때까지 좀 잘 버티시자고요. 예,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